우리의 발걸음은 한 곳을 향합니다.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켜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의학 인재가 되는 길. 그 변하지 않은 가치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근대의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18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 근대식 의학교육기관 의학교. 이를 통해 의료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국민들은 근대의료의 혜택 아래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교육을 통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의사로서의 전문 역량, 과학자로서의 창의적 역량, 국제적 안목과 리더십,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인간 존중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류와 사회에 공헌할 의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예과, 의학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의예과는 의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인문, 사회, 자연, 교양 교육의 조화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생각할 줄 아는 의사를 양성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과는 이종욱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역량 중심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를 지향하고 토론을 바탕으로 한 소그룹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원은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를 넘어 관련 분야에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지난 한 세기. 세계 보건의료의 주축으로서 의사, 과학자의 소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선 연구 또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의과학자로서 미래 의학산업의 핵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아나갑니다. 세계와 함께 소통하고 세상에서의 소명을 다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유수의 대학과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교류하며 세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료 지식과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누려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련병원들은 우리가 교육 목표로 하고 있는 융합과 협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 앞서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뛰어난 의료기술과 과학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매 순간 되새길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과 연구는 인류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갑니다. 미래를 펼쳐갑니다.